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설악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신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살이 내 사주에 있으면 인생 거저먹는 신살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사주에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므로 미리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화개살부터 알아볼 텐데요. 과거에는 사주 팔자에 화개살이 있으면요, 무당이 될 팔자다, 스님이 될 운명이다 라고 해서 썩 좋지 못한 신살로 취급받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가장 좋은 신살로 손꼽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태어난 띠가 태묘미, 미가 화개살이 되고요. 인오술, 술이 되는 겁니다. 삼합의 끝자이지요. 뜻부터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는 빛이 덮여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는 아무리 덮고 덮어도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화개살 사주는 기본적인 능력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하고 생각하는 힘이 강한데요. 그래서 직장인보다는 자신만의 업적을 만들어가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화개살이라는 신살은 사주의 주인에게 좋은 능력을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신살을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빛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천부적인 재능으로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습니다. 썩 끌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바깥 세상과 자주 접촉하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결과물을 보여주십시오. 본래 화개살을 가진 분들은요, 지지의 사고인 진술충미 중 하나로 토의 오행성질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어디 제멋대로 움직입니까? 흙은 제자리에 떡하니 박혀 있는데 주변에서 홀씨가 불어와 꽃을 피우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이것처럼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본인은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이 알아서 나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화개살의 다른 특징은 삼합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개살은 특별합니다. 다른 지살, 장성살과는 달리 역동성이 없는 대신 일을 마무리 짓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일의 경험, 노하우가 모여서 전문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신살이 한약처럼 찰랑찰랑하는 액체라면요, 화개살은 공진단처럼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한약 열 봉지를 먹는 것보다도 공진단 하나를 먹는 게 훨씬 더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개살은 능력이 최대화되어 전문적이고 사람의 진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개살이 있으면 이 공부를 하면 좋다는 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화개살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사색에 잠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한 가지에 골똘히 빠져서 신념을 갖게 되면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스님이 된다는 말이 있었던 거지요. 화개살은 하늘이 주신 천복이니까요. 재능을 썩지 않도록 모임에도 나가고 SNS도 활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릴 반의 안장, 안. 이 말의 안장에 올라타 있다는 뜻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늠름하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예. 반한 쌀은 성공, 출세, 명예를 의미합니다.
일지에 속하는 삼합 중 왕지의 바로 뒷순서의 지지가 반환살인데요. 만약 일지가 신자진 중에서 하나라면 자수 다음에 축토가 반환살이 됩니다. 또 일지의 해묘미라면 요 뒤에 오는 진토가 반환살입니다. 이 직장인으로 보면 임원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군인으로 치면 짬이 쌓인 장군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출세하고 승승장구해서 고위관직까지 오를 수 있는 신살로 봅니다. 반환살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원변이 좋고 임기응변은 더 능통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는데요. 그래서 인복이 많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분들에게 조력자가 따르는 이유는 반환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환살은 그것 자체로 직급이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 어디 천민이 안장에 탈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니 주변에서 나를 경호하고 보좌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반환살이 있으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대운에 반환살이 있으면요. 그야말로 폭풍질주, 막힘없이 질주하니 복과는 두둑하다 못해 터져버리고 명예는 하늘을 찌릅니다. 자, 그렇다면 반환살을 어떻게 써먹어야 부자가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본인의 사주에 반환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반환살은 천을 기인과 같아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먹는 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고 깨를 부리면요. 교만, 오만, 자만에 빠져서 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양날의 검이지요. 쉽게 성공해서 출세할 운명이지만 그렇기에 노력을 게을리하고 또 남의 등골만 빼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환살은 아주 좋은 신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성살. 어원만 보아도 왠지 감이 오시죠? 이 장수장자의 별성자, 장수의 별이라는 뜻으로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데요. 사주의 구성은 연지 또는 일지가 인오술일 때 오가 장성살이고요. 신자진일 때 자가 장성살이고 이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할게. 한번 해보자. 듬직한 장수처럼 리더십을 보이고 사람들은 이끌어갑니다. 직장인이라면 임원이 될 수 있고요. 사업가라면 역사에 남을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요. 전업주부를 하셔도 만장일치로 부녀회장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장성살은 반환살이나 화개살과는 달리 사람들이 나에게 저절로 모이는 신살은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신살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니까요. 생활비를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한 사람, 매달 1000만 원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장성살이 있으면 진취적으로 자신의 소망을 달성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데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팔자가 펴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경험이 쌓여서 초년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말년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장성살이 있는 분들께는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장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